미스트롯이 제작진 직원으로부터 받은 독점 정보에 따르면 미스트로트 2결승전 제1라운드 촬영을 마치고 마스터 장윤정은 김다연을 만나기 위해 대기실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김다연이 미스트롯이 TOP3에 들어간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장윤정은 김다연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본적인 실수를 지적하고 계속 이러한 실수를 하면 결승전 제2라운드에서 김다연이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은 마스터 장윤정의 솔직한 발언에 매우 감사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고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과거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에서 선거 조작 의혹이 다수 제기되면서 각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의 경우 소수점까지 모두 표기해가며 정확한 퍼센트를 전달해준다. 하지만 TV조선 미스트롯 이 방송을 앞두고 팬들이 문자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DC인사이드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25일 미스트롯 이 방송을 앞두고 양지은과 홍지윤 팬들이 문자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것. DC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팬들이 진행한 투표 이벤트가 금권선거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네티즌도 양지은 겔, 홍지윤 겔 문자투표 이벤트 문제가 있는 거 아님?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이번 이벤트가 출연진들의 노력을 폄훼시킬 수 있는 등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팬들이 진행한 투표 이벤트는 미스트롯의 실시간 문자 투표, 당일 양지은을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113개의 푸짐한 상품을 주는 것이었다. 해당 이벤트에는 고가의 상품도 걸려있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상품에는 에어팟 프로 문화상품권 5만원권, DHC 치킨 기프티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 각종 113개가 있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올라온 양지은, 막일 채널이다. 문자 투표를 하고 나면 이 채널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25일 리스트로시에서 오후 10시 30분부터 실시간 문자 투표가 시작되면 문자 투표 종료 전까지 샵 4560으로 양지은을 투표에 전송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양지은 막일 또는 제임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한 후 이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DC인사이드 커뮤니티에는 홍지윤과 관련한 문자 투표 이벤트 의혹도 제기되면서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홍지윤 실시간 문자 투표 이벤트에서도 홍지윤을 문자 투표에 인증하면 총 135명에게 추첨을 통해 각종 상품을 증정했다. 문자 투표를 앞두고 이런 식의 이벤트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에서 옳지 않다는 주장이 거세다. 성윤기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 투표수도 중요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원래 출연진 본인의 실력과 인기가 오히려 묻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선 씨도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신기하다며 실제로 저렇게 경품까지 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출연진을 올리고자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원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더해, 수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다 했어. 저건 추첨이잖아. 복권과 같은 거야. 당첨은 운이니까 오디션 때마다 하는 거니까 할아버지 절로 가세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박했다. 한편 DC인사이드 커뮤니티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접속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타공인 국내 최대 사이트다. 대한민국 최대의 커뮤니티답게 무려 2천여 개의 갤러리, 3만여 개의 마이너 갤러리가 있다. 하루에 200에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1일 페이지뷰는 1억 회 이상에 달한다. 미스트롯이 제작진은 스태프로부터 독점적인 소식에 따르면 2천원은 지난주 미스트롯이 사전 녹화 날에서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김다연을 급히 찾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때 곧 김다연의 생일이입니다. 그래서 이찬원은 김다연에게 생일 선물을 센스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이찬원이 김다연에게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김다연은 이찬원 심사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했습니다. 이찬원의 행동은 거기서 있는 모두 스태프들로부터 TOP6가 고양이로 변신했다. 24일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6장의 사진이 각각 게시됐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고양이 귀가 돌아가는 고양이 귀 뇌파 탐지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 아악당 녹화 중 촬영된 스틸로 보인다. 이날 뽕숭 아악당에서는 TOP6 랜선 팬미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팬미팅 전 진행된 무대 중간 점검 현장, 팬미팅 당일 리허설과 백스테이지까지 미공개 영상들이 속속들이 공개된 것.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팬미팅도 즐거웠지만 팬미팅 뒷이야기도 진짜 극꿀잼. 팬들을 위한 TOP6의 진심과 노력이 보여서 감동입니다. 뽕숭 아악당에서 TOP6 완전체로 만나니 정말 기쁘고 좋아요. 팬미팅 자주자주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현장 팬미팅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반은 전화 연결. 플레이리스트도 김희재, 이찬원이 혼밥 외로움을 달래주는 노래를 소개했다. 25일 방송된 TV조선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김희재와 이찬원이 혼밥할 때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밥을 함께 먹고 혼술을 할 때 같이 먹는 음식들을 털어놨다. 또 김희재와 이찬원은 무알콜 모히또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두 사람은 혼밥할 때 듣기 좋은 노래로 서지오의 수리수리 술술, 유진아의 미운 사내,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시스타 나 혼자 등을 추천했다. 특히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를 때는 이찬원이 직접 기타를 쳐 눈길을 끌었다. 김희재와 이찬원은 영탁과 전화통화도 했다. 영탁은 자신은 혼밥할 때 TOP6의 노래를 많이 듣는다면서 김희재에게 이찬원이